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부부 사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과거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지만 지난 2015년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상간녀 상간남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이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이며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민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가급적 결정적 외도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의 경우는 직접적인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연인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거들만 확보된다면 부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 도청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려 할 경우 역고소를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해 치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